카페에 중독되면은 진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 제육 먹어야지, 제육. 라오 30분이라도 보고 싶다고. 내일 하는 거 어때요? 예. 오슈 보는 게 약간 유튜브 쇼츠 보는 거랑 똑같다고. 계속 보게 된다고. 내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늘 시간 관계상 성지압 창단하고 노래 부르고 5시 하니까 시간 존나 녹아버리네. 10시에 방송 켰는데 오늘 방송 몇 시간인지 모르겠네. 7시 좀 넘어서 하긴 해. 여기 앞으로 1시간 더 한다고 치면은 9시간 한 거네. 9시간. 맞아. 다른 컨텐츠는 놓쳐도 5시는 봐야 된다. 하루하루 신문은 봐야 되지 않겠어?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일, 월, 화, 휴방인가? 아니 뭐 휴방은 아직 뭐 계획이 없긴 해요. 없는데 일단 내 컨디션에 따라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100시간 채우긴 채웠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방송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점이 아니라 이게 여드름 같은 건데 떼도 떼도 계속 딱쟁이만 생기고 살이 안 돋아 지금. 카페 탈퇴하려면 어케함 코트형. 카페 탈퇴당한 거는 이제 두 가지야. 무례하거나 눈치 없거나. 무례한 사람은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약간 무례하고 음침하고 음흉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졸업을 시키죠. 이게 900g이야? 아니 더 조금 더 있어. 아 조금 더 있는 거야? 응. 900g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양이 많은 건가 싶다. 밥 먹자. 2번 눌러줘. 오늘 게임은 못 하는 걸로. 왜냐면 시간이 너무 늦었어. 에바 아니야? 뭐야? 아침이네? 그래. 그러니까 뭔가 내 방송 보면 시간 녹는 이유를 알겠지 이제. 나 오슈 옆에 있어 보니까 알겠어.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거 900g 맞아? 아 맞네 맞다. 잠, 어느 정도... 양 개많네. 내가 어느 정도 아니 양 많아 여러분들. 이게 산더미 불고기처럼 존나 쌓아놔서 그런 거지 양 개많네. 아 근데 나는 항상 의문이었던 게 배달집은 밥이 별로 맛없어. 쌀을 그 진짜 밥까지 신경 쓰는 곳은 정말 거의 없다. 배달은 알지. 배달은 항상 배달은 쌀이 대충이야 대충. 맛 어때? 맛 싸가지 없어? 좀 짜다. 진짜? 남자들이 이렇게 제육 못 참는 이유가 있어. 그러네 좀 짜네. 약간 기사식당 이런데 제육도 아 제육 맛있고 이러잖아. 뭔지 알지? 나 그런데 많이 갔었는데. 진짜 리얼 찐으로 맛있게 하는 제육은 껍데기가 살아있어. 껍데기 콜라겐 느낌 살짝 나면서 삼겹살로 맞아 맞아. 오겹살처럼. 오겹살 맞아. 그런데. 요래 해가지고 그래요. 아 맛있다. 너무 한 거 아니야. 자다 일어나신 분들이 내가 한 건 줄 알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시킨 거. 이거 시킨 거야. 지금 일어나셨구나. 아 한 건 줘야 된다고? 에이,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저거 그 뭐야 그 네, 뭐야 프라이팬에 데운 거예요, 데운 거. 나 약간 그 머리가 살짝 레트로하지. 저 그 내 거 제육 먹어봤잖아 오빠, 항정살 제육. 근데 내가 해줬잖아. 맛있다. 맛있었지 그때. 아 이거 콜라 못 참는데 이거. 콜라 좋죠. 안 그래도 갓콜라인데 까먹었다. 아 미아주아도 갓콜라인데 잠시만. 펩시 제로 라벨 없는 거 좀 더 싸요. 지구도 덜 아파요. 맞아요. 재활용도 편해요. 지구는 안 아픈데 네 몸이 아파하잖아. 근데 제육 먹으면 내 몸이 뭘 아파해. 내 몸이 행복해야지. 콜라 말하는 거겠지.
제 건강을 걱정하시는데 지금에 먹는 내가 행복하면 돼. 아픈 건 미래에 내가 감당해 줄 거야. 미래의 나에게 맡기는 거지. 지금에 내가 행복하면 됐어. 불향이 살짝 나나? 뭔가 응? 불향이라고 해야 하나? 뭔가 어떤 향이 있어? 불향? 뭔가 향이 있는데? 살짝 살짝 그 불향 내는 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대요. 그냥 불로 안 해, 그렇게 안 해도 그쵸? 아 화유? 아 뭔가 토치의 흔적은 없고 화유라는 그건가 봐.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 사놓기 잘했다. 이거 몇 개 뭘로 했었어? 둘 다. 근데 맵나? 나는 고추가 더 맵네. 나 매워서 천천히 먹는 거야. 고추가 매웠어 방금. 남자들이 제육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급히 싫은 쫙쫙 소리 덜 내고 먹어줘. 부탁할게. 물티슈. 맞아, 돈까스 제육. 응. 제육에 하루 3끼 제육 삭가능 인정. 제육이 가장 제육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언제? 이게 접시에 나올 때? 여기 뭐 접시에 나와서 기사식당 불백마냥 위에 통깨불에 나올 때? 아니? 아 뭐? 제육이 가장 제육스러운 곳에 있는 것은 네모난 그 식판? 네모난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그 뷔페집에 있는 그 통에 아~ 졸라 많이 담겨 있고 거기 김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 근데 이렇게 이걸로 피우는 거. 그리고 주황색 그 국자 같은 있어요. 약간 주황색 푸는 게 있어야 돼. 무조건 국룰이야 주황색 싹가는. 한식 뷔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급식 배식 그런 느낌 맞아. 그게 가장 제육스러워. 통으로 존나 퍼갖고 먹는 거지.
그 남자들이 소울푸드야. 어쩔 수 없어. 그런가 봐. 재용 진짜. 응. 깻잎이랑 재용. 와, 맛있다. 제육이 무슨 맛이 이게? 제육 맛이지. 제육도 포텐이 정해져 있는 음식이라. 근데 아는 맛이라서 더 무서운 거지, 제육은. 그렇지, 맞아. 아는 맛이라서. 좋아요. 왜 갑자기 와서 트름해? 존나 배고팠나 봐. 진짜. 어, 맞아. 3만 원 정도 했잖아. 네, 3만 원 시켰어요. 내 이래서 이번에 족발 시켜 먹을 때 어? 족발 이제 가성비 음식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네? 약간 그 생각 했었어. 아, 3만원 이러니까? 응. 왜냐면 내가 그때 배고파갖고 호프칩 치킨 있잖아. 뭔지 알지? 어어. 튀김옷 얇아가지고 어어. 거기다가 땡땡 비어 땡땡 호프칩 같은 데서 파는 치킨은 좀 뭔가 달라요. 호프칩 치킨이 존나 먹고 싶은 거야. 거기다 뭔가 아쉬우니까 골뱅이까지. 어 맞아. 골뱅이랑 좋지. 치킨이랑 조합 좋잖아. 같이 시키려고 딱 이제 추가해가지고 보니까 시키려고 하니까 48,000원이야. 아... 골뱅이 28,000원, 치킨 2만원. 그치. 혼자 먹기에 5만원 태우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야, 야식으로 씨발 이거 좀 에반데?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완전 새벽이었어 그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른 곳을 알아봤어. 근데 어라? 족발이 28,000원이고 소자가 대자가 36,000원이야. 근데 막국수랑 이런 거 다 따려고 음료수까지 나와. 거기다가 주먹밥까지 나와. 거기다 계란찜까지 나와. 어? 이거 36,000원에 족발 앞다리살 이거 귀한데? 이거 귀한데 뭔가 느낌이. 그래서 족발을 먹었거든? 근데 족발이 예전에 개창렬 음식으로 약간 인식됐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뭔가 족발이 어? 가성비에 이제 알맞아 가는 그런 음식인 것 같더라고. 창렬은 피자라 그러는데 피자는 절대 창렬이 아니야. 피자는 경쟁 구도가 엄청 심해져서 예전에는 이제 도미노 피자헛, 미스터 피자. 미스터, 미피 이렇게 하고 세 군데에서 이제 그 계속 무한 경쟁을 했었는데 맛있는 피자집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요즘은 솔직히 웬만한 피자집들 다 맛있어. 맞아. 진짜로. 그래서 프리미엄 피자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콤비네이션이나 슈퍼슈프림이나 페퍼로니 피자를 시키거나 치즈 피자를 시켜도 2만원 내에서 시킬 수 있는 피자집들이 있고 그 맞아. 피자집들이 심지어 맛있어.
피자는 절대 창렬 음식이 아니야 이제. 그리고 그런 맛있는 집 우리 동네에서 1위하는 그런 피자집에서 3만 원 정도의 피자를 시키면은 진짜 괜찮은 피자를 먹을 수 있어. 맞아. 어, 나는 피자는 창렬 음식 아니라고 생각해. 떡볶이는 여전히 창렬 음식 맞지. 어. 프리미엄화가 엽, 돼가지고. 엽떡 같은 거. 엄청 비싸. 아니 배달비가 무슨 6,000대도 있던데? 얼마 전에 뭐 시키려고 보니까? 맞아 엽떡은 중독이긴 하지. 6회 시켰는데 배달팁이 많이 그치 와. 떡볶이계 BBQ가 엽떡이지. 걔네들은 마케팅을 잘했어. 그쵸 배달비 막상 멀지도 않은데 맞아 그러더라고. 아 옆, 맛있네. 엽도리탕 원래 있었어. 요. 아 근데 나는 인생 살면서 어떤 음식이든 총량이라는 게 있어. 근데 진짜 나는 닭은 이제 거진 다 먹은 것 같아. 내 인생 살면서 먹을 실컷 먹었다고? 내가 봤을 때 양계장 두 개 정도 때렸어. 내가 봤을 때는 진짜로. 치킨도 있고 뭐. 닭도리탕. 찜닭. 찜닭 치킨 백숙 삼계탕 그런 거 닭꼬치 이제 진짜 내 인생 이제 먹을 이제 먹을 닭들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만큼 거진 다 먹었어 진짜로. 닭을 지겹게 먹었어. 아 그렇지 후라이도 있네. 되게 나 방금 이 고추가 엄청 맵다 이 작은 게. 전마대의 닭 영혼들이 울부짖고 있음. 맞아. 난 닥틀러야. 닥틀러. 어, 청량 사놓은 건데 이게 유난히 맵다. 다른 거는 그렇게 안 매웠거든요. 응? 다 손으로. 나 못 먹은 음식 되게 많아. 일단 말고기 못 먹었고 염소고기 못 먹어봤고 닭껍질 만두 못 먹어봤어. 어 그때 못 먹었지 막으려다가 못 먹었는데? 그 어디서 있다 해서 먹어보려고 하다가 못 먹었던 것 같은데. 아 광주 가서? 광 광주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었어. 시간 없어갖고. 이거 당육회는 어렸을 때 먹었지. 어렸을 때 이미 당육회는 먹었지. 배추 집에 사놨었던 거예요. 당육회 저도 먹어봤어요. 저번에 오빠가 광주에 사줬어. 돔류는 뱅에돔, 줄돔, 감성돔, 감성돔, 돌돔 다 먹어봤는데 다금바리, 그러니까 다금바리가 그건데 그 돔인데. 웬만한 회는 다 먹어봤죠. 참돔. 읽을 뻔했네. 아 근데 한 끼에 고추 몇 개를 태웠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진짜? 오빠가 고추 되게 좋아해. 고척도
나 이런 거 입고 머리 이러고 있으니까 일진 같다. 성냥 마요, 성냥. 응. 오빠 이거 먹어봐. 이거 엄청 맵다. 맵게 생겼다고. 응. 하필이면 집어도 이런 거 집어내. 와, 존나 맛있네. 아니 아침 먹는 거네 진짜. 어제 이 시간에 마라탕. 아니지 저녁밥이지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네. 어제 아침에 이 시간에 마라탕 먹었는데. 팔고추. 팔고추가 뭐야? 매운 거? 팔고추라고. 고추 여덟 개라고. 아. 참나. 아니. 나도 고추 종류인 줄. 이거 고추 우리 집에 있던 거예요. 고추랑 이 알배추는 집에 있었어요. 아, 저 너무 매워가지고 지금 약간 정신 나갔어. 오빠? 오빠 다이어트 난 그래도 좀 건강하게 먹는 것 같아. 나 다 먹었어요. 배불러. 어삼 불고기? 살 빼면 피부 흘러내린다고? 그래서 그 리프팅이랑 같이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빼드시는 분들이. 나 요즘 들어 주아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네. 원래 리아 닮았다고 그랬는데. 맵지? 밥이 좋은 밥이 아니라서. 아니 그러니까 찰기가 없어서 밥을 견인 하잖아 이렇게. 어. 아 그러니까 가짜 밥 같아 쌀이. 가짜 쌀 같아 느낌이. 그런 거 알아요? 태국 쌀 느낌? 저는 그 약간 뭐 피부과에 이런 쓰는 돈이 아직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안 해봐서 그런가 봐. 그런 거래. 피부가 좋으니까. 그런 막 리프팅이나 보톡스 이런 거에 있어서 안 해봐서 효과를 몰라서 그런지 뭔가 좀. 아, 유전자 자체가 키 작은 거 빼고는 그래도 좋은 유전자야. 그치, 엄마 아빠가 피부 다 좋아. 엄마는 진짜 뭐 뾰루지 한 번 난 걸 못 봤어 평생. 아빠도 추울 때 이렇게 막 트는 거 말고는. 키 157이요. 오빠 몸무게? 오빠 112kg밖에 안 나가. 한 130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112kg예요. 딸이 6학년인데 153이에요. 근데 저 고등학교 때까지 152인가 154였어요 그쯤. 20살 돼서 컸어 키가. 나 지금 몸무게 경찰이야. 아, 틀딱 같았어. 아재 개그. 매너가 똥이야 똥. 아니지 이건 매너가 아니라 남자다운 거지. 진짜? 트름도 해줘. 노가다 김반장 아저씨가 한밭집에서 천박하게 궁뎅이 하나 들고 방구 싸갈기면서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지.
이게 수컷이지. 수컷. 응. 그래 짐승 같다. 제육도 먹었겠다. 딱 그가 그 바이브야. 한바집 바이브. 다 먹었어? 응. 와 26분 남았다. 오빠 대단하다. 1번 눌러. 어? 아. 그래 나 들기 편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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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잘 먹었다, 씨. 아, 왜 불러? 아, 왜 불러? 와 제육을 900g을 시켜 먹었네 미친 새끼. 제육을 900g을 때리네 미친 새끼가. 진짜 미친 새끼다. 체육을 거진 1kg를 때리네 미친 새끼. 아, 왜 불러? 근데 야채도 그만큼 많이 먹어서 괜찮아. 얘들아, 너네 자러 안 가냐? 어? 자러 안 가, 주어야? 어? 왜? 아니 주아 표정이 웃겨서 좀 해봐. 오빠 다음에 피기 애들 좀 치워. 치워가 뭐야. 재워줄게 엄마. 코 재워줄게. 도로 좀 닦아줘. 화장실 담배 좀 갖다줘. 배부르면 제로투 자세 바로 나오죠. 노가다 김반장 바이브 존나 웃긴다고. 한밭집에서 천박하게 방댕이 들면서 방구 싸갈기는 김반장의 바이브. 제육 먹으면 그 정도 나와야지. 약간의 담뱃잎의 씁쓸함이 내 입안을 감싸네. 이게 섹스지. 아 좋다. 100시간 프로젝트 어땠냐고. 어떡인. 억가가 덜해서 좋다.
간단 명료하게 100시간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억가가 덜하다. 이게 시간을 까는 메커니즘으로 가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이 새끼가 지금 요즘 방송 열심히 하나 안 하나를 딱 직접 볼 수 있잖아. 100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트님 폐지라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지, 평소에 할 때는 70시간도 못 채울 때가 되게 많지. 평소 할 때는 55시간 정도였을걸? 사생활이 아니지. 여기는 지금 이건 일터니까 나한테 있어서 아니죠. 주 40시간제니까 보통 직장인들이 2주 하면 80시간. 아, 존나 배부르다. 자, 19분 남았네, 19분. 와, 존나 배부르다, 진짜로. 이제 이러면 이제 식권 좀 개오거든요. 예. 네. 어떤 역행방에서 탱다 방송 켰다고 얘기하는 순간 1초 만에 강퇴당했다고. 그거는 진짜 상스러운 짓이지. 상도덕을 깨는 행위야, 그게. 영업방해지, 영업방해. 역캠에서 탱단 진짜 가물치긴 한데 수익구조가 약간 노출형 역캠들은 솔직히 풍선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 이게 약간 머리가 좋은 역캠들은 멍청하다는 건 아니야. 멍청하다는 건 아닌데 역캠이 이제 보통 섹시 역캠이 있고 귀여운 역캠이 있고 이제 두 가지라고 치면 섹시 역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풍선을 많이 못 받아. 왜냐면은 너무 많이 보여줬으니까, 너무 많이 내주는 건 경우지. 귀여운 역캠이 어느 날 약간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을 입으면 그때 시청자 수가 떡상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은 섹시 역캠들이 수익 구조를 조금 바꿔서 해. 섹시 역캠들이 수익 구조를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팬틀이나 올리팬스 같은 걸로 확실하게 보여줘. 그 이상의 노출은 여기서 봐라, 이런 느낌으로 자기 SNS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그거 홍보하는 거지. 그런다고 하더라고. 수위가 미쳤더만. 내가 직접 가입해서 본 건 아닌데 바이럴 당했어, 바이럴.
약간 그 느낌이라고 봐야지. 어. 애저 TV 수위 실화냐? 잘리기 전에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지. 어. 내가 거기다 돈을 왜 써? 근데 이제 일말의 자존심은 뭐냐? 유두야, 유두. 유두가 그들에게는 일말의 자존심이야. 뭔지 알지? 올리팬즈 막 이런 거. 그게 뭐야? 역캠들 많이 하잖아. 올리팬즈가 뭐야? 올리팬즈 뭐 저 그 뭐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요즘 플랫폼 수익 구조가 그런 쪽으로도 가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올리팬즈나 팬트리가 되게 천박한 전유물로 알고 있는데, 음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외국에서는 외국 서양 배우들도 모델들도 그거를 부수입으로 해. 부수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지. 어. 팬트리는 들어봤어. 근데 이제 올리 어 그런 거 그런 거 팬즈는 처음 들어봤어. 인플루언서들이 존나 많이 하잖아. 유튜버들도 좀 그렇게 하고 어 외국의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도 그거 해가지고 몇십억 벌었어. 팬트리 올리팬즈 이런 거 해가지고 어 수위 훨씬 세지. 거기는 이제 다 까도 되잖아. 어. 우리도 근데 뭐 엄청 야한 것도 많다던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위가 있지. 막 그 혼. 왜냐면 이제 음모 노출, 뭐 음부 노출하면 안 되니까.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약간 여자 자위 영상 이런 것도 있다는데? 그런 것도 볼 수 있다는데? 어, 좀 순화하면 안 돼? 아, 왜? 어. 아, 나 어제도 봤는 것 같은데? 나 잠깐만 똥 싸고 올게. 그 내가 똥 싸고 올 동안 별풍선 12,000개가 되면 게임 방송까지 이어갑니다. 저희 커피 마시고. 예.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예 방송할게요. 두 분 그거 맞나요? 아, 10개 감사합니다. 13분 남았네. 먹고 싸고 짐승 그 자체. 강아지들도 밥 먹으면 바로 싸는 거 알죠?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티끌 모아 티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앉아 있어. 지금 다 지금 있거든요. 설치하면 되는데 일단 지금 다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12,000개.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남는 거 하나씩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 팬갈비라도 해주시고 그런 말을 하게 감사합니다. 소리 지르자고 어떡해? 하나 감사합니다. 두 분 사귀는 거 맞나요? 어 사귀어요. 말씀해 주세요. 사귀어요. 제 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일로 와. 일로 와. 삼촌들 인사하자. 아까부터 삼촌들이 너 기다려. 일로 와. 우리 주아가 삼촌들 보고 싶어서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했지요. 네? 왔다 갔다 했지요. 우리 쭈, 우리 김주아. 맞아, 만기, 아, 많이, 아, 많이 12,000개 채워지면. 주아 왜 이렇게 킹받게 생겼냐고요? 안녕하세요. 김주아요. 저는 김주아입니다. 김주아예요. 저 6살이죠. 주아 몸색 근데 왜, 아 여기가 지금 캠이 환해 하얘 보이네. 뭐야? 캠이 유난히 하얘 보여. 뭐야? 리아 주아 유튜브 리아 주아 치시면 돼요. 이렇게 보세요. 이 뒷모습 너무 귀엽. 흐름을 엄마 같아. 너무 귀엽잖아. 어? 이렇게 와. 엄마 안겨. 좋아. 애기죠, 애기. 근데 하는 짓은 애기.
미아는 지금 침대에서 베개 베고 자고 있어요. 아기 딸 엄마 딸 너구리 아니에요. 리아 질투 안 해요. 리아 좋아. 저는 리아 좋아를 순서대로 예뻐해 주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디 석재님 감사합니다. 제가 킹받게 생겼어? 아 일요일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도 안 주무시는구나. 어 맞아 롯데월드 캐릭터 그런 느낌 뭔지 알겠다. 감사합니다. 와 오 감사합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저게 두가져 어차피 똥 되게 오래 싸잖아요. 평일에도 안 자? 자야지. 아이고 뱅가비토 너무 감사합니다. 와라라라 해봐요. 와라라라 이렇게? 주아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네? 감사합니다. 강드라 산드라 이제 많이 챙게? 똥 오래 싸니까 좀 희망이 있지 않아요? 누가 한 분이 좀 뭐 천 개씩 해가지고 갑자기 두 분만 이렇게 팍팍 해주시면 혹시나. 이 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십시일반. 와 감사합니다. 십시일반 고맙습니다. 애저택님. 폐지풍 두 개제. 폐지풍 두 개제. 아이고 하나씩 감사합니다. 에드벌룬도 이거 세지는 거 맞지?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일곱 개 감사합니다. 가래 뱉는 소리 들렸어? 어 다 와간다 진짜. 어? 마지천기 두 가져. 리아주왕은 애기 때부터 엄청 순했어. 한 번도 뭐 으르렁 제대로 산 적도 없고 어디 가나 왜 이렇게 강아지가 순하냐고. 근데 저는 아기 때부터 아기들을 엄청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저 원래 이 시간에 자는데 요즘에 그쵸? 리아주아 엄청 안겨져. 얘는 안겨서 잡으러 타니까 얘가 지금 원래 나랑 잘 시간이잖아. 그니까 오는 거야. 아기 때부터 가방 앞뒤로 메고 맨날 리안 앞에 주안 뒤에 해가지고 엄청 다녔어요. 그 한남동에 카페도 다니고 성수동 막 이런 애견 동반 식당이나 이런 데 다니고 하니까 우리끼리 룰이 생겼어. 차 타고 가면 언제나 새로운 산책로에 간다. 우리 생기니까 애들이 잘 다녀. 맞아요. 산책 많이 시켜줘야 사회성이 생기는 거야. 맞아. 아가 마냥 진짜 그래요. 보통 이제 리아 오빠가 이쪽에 자고 제가 여기 자고 리아가 제 여기 겨드랑이 사이에 자고 주아는 제 왼쪽 다리 옆에서 자요. 코트 형 매력 세 가지만 말해주세요. 오빠 매력? 오늘 보니까 노래 잘하더라. 전 오빠의 그 노래에 있어서 막 그렇게 크게 확 와닿았던 적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으니까 그냥 그랬거든. 근데 완전 좀 최근에 엄청 노래에 대한 매력을 엄청 크게 느꼈어. 오빠 매력? 아, 또 있죠 당연히. 오빠 좀 어쨌든 좀 주도적인 거? 리더십처럼 뭐라 해야 되지? 책임감도 있고 그런 부분 남자답다고 생각해. 분리불안? 코트 배 얼마나 말랑해? 엄청 말랑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뭘 만지고 있는 거지? 이런 느낌? 강아지 분리부라는 솔직히 그것도 다 산책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갔을 때 분리불안을 안 느끼게끔 잠밖에 못 자게끔 산책을 엄청 해주고 나가면 된다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미친 오빠 빨리 와. 집에다 다만 와. 와 무모님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부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물음표 감사합니다. 죽어주세요. 저는 안 통해요. 안 죽을 거예요. 후망 리액션. 근데 왜 이렇게 썼잖아요. 유지 수준에. 감사합니다. 무무님 진짜 감사합니다. 귀엽다니까 진짜 귀엽네는 뭐야. 감사합니다. 나 복스럽게 좀 돼지상이라 그러나? 늑진새. 누진쌤 미세먼지. 오빠. 어? 12,747개를 만들어놨어. 오? 진짜네? 응. 헐. 방송 안 보고 뭐 했어? 그냥 한 마리였는데? 방송 안 보고 뭐 했어? 나 카페 봤지. 와 2분 남았다 대박. 뭐 왜 이렇게 어디 갔다 왔어? 왜 이렇게 거려? 뭐야? 근데 생각보다 잘 난 다? 리얼? 레알로다가 프릭샷 꺼지는 증상 곱다 고와 찾았어. 왜? 하드웨어 가속화라는 게 있는데 그 옵션을 프릭샷에만 주고 브라우저에다가는 그 옵션을 끄면 돼. 333개 면 뽀뽀하네요. 아니요 3333개요. 333개면 뽀뽀할 만하지. 뽀뽀는 되지. 3333은 키스야 그러면? 네, 현어치. 지금 제육 플러스 담배. 그거 귀하네. 그게 약간의 백태. 약간이 아니라 많더라. 아까 노래하는데 좀 깜짝 놀랐어. 뭐야? 양치하고 왔어? 응? 아까 노래할 때 심했는데? 밥으로 씻겨 나갔나 보다. 백태는 제육이 빨갛잖아. 백태는 제육 같은 걸로 이렇게 저기 씻는 거야. 아, 이렇게 했구나. 하남자 새끼도 아니고 무슨 백태 클리너 막 이런 걸로 막 혀 내가 닦는 걸로 닦고 혀 칫솔 이런 걸로 닦고 이건 하남자들이 나는 짓이. 내가 저번 주쯤 화장실 그 청소할 때 치약 다 섞기를 버렸는데 까먹고 안 치워놨거든요. 근데 왜 말 안 해? 치약 달라고. 아 치약? 아 치약이 없었어? 근데 오빠 입 냄새 한 번도 안 났어. 이게 수컷이지. 이빨은 이제 물티슈 하나 뜯어가지고 물티슈로 이렇게 안경 닦기로 이렇게 하듯이 물티슈 딱 있으면 착착착 돌려 이렇게 해가지고 슥슥슥슥 밀면은 오히려 칫솔로 닦는 것보다 훨씬 나. 이빨이 마모가 덜 되거든. 치아. 성남자는 소금 양치한다고? 중세 시대에도 그렇게 안 살았다고? 아니 근데 소금 양치 엄청 좋다는데? 이거 주겸인가? 그게 성남자 스케일링이지. 그럼 그리고 치아 건강도 어떻게 보면 다 유전이야. 유전. 우와 100시간 끝! 인생의 완성은 유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100시간. 다들 보시느라도 고생했고 오빠도 진짜 고생했다.
이제 2주를 이제 1월에 반을 끝냈으니 나머지 이제 하반기 1월 하반기에 대한 계획은 다음 방송에서 조금 짜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상의해가지고 하는 걸로 할게요. 100시간 지옥 게임드 배제.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 애저탱이 100개 감사합니다. 나중에 방송에서 다음 2주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시청자들이랑 같이 세미나를 열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림판에다가 시간을 적는 거지. 뭘 어떻게 옵션들을 아오 좋네. 어 그럼 그래서 없겠다. 60시간 70시간 꽝 꽝은 내 꼴리는 대로 거기다 이제 진짜 꽝 중에서도 스페셜 꽝이 있어. 스페셜 꽝은 뭐냐 내 좆대로 플러스 노공지. 오, 굿. 어, 굿, 쿨. 그치. 그리고 꽝은 이제 왜 꽝이냐면 여러분들한테 꽝이 아니라 나한테 꽝인 거야. 그치. 내가 그만큼 일을 덜 하면은 돈 못 벌지. 돈 못 버니까. 어. 코트형 GTA 로이드 코스프레 한 번 더 하자. 알라와 그 말을 12개 진작에 웃겼다 코트형 키키에. 그리고 이제 최고 시간은 이제 120시간. 120시간은 못 쉬어. 진짜. 하루에 10시간씩 해가지고 그치? 12일을 해야 돼. 하루에 10시간씩. 그니까. 끔찍하다, 근데. 어, 진짜 개 끔찍한 짓이지. 너무 그거는 오빠를 혹사시키는 것 같아. 여러가지 옵션 딱 만들어가지고, 다음 방송에서 그거 정하는 걸로 하면 진짜 재밌겠다. 벌칙은 뭐, 삭발 하면 될 것 같고, 눈썹이랑 같이 미는 걸로. 발칙 아니라 벌칙. 발칙 아니라 벌칙. 아 발칙이라고? 그리고 그것도 하는 거지. 그 저 뭐냐 금연. 어? 금연 같은 것도. 근데 사실 방송할 때만 피니까. 방송할 때만 안 펴도 금연임. 그리고 진짜? 금연을 네가 방송 안 켜주셨을 때 금연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았는데 그거 니코틴 검사기 있어. 니코틴 검사기로 하면은 일주일간의 그 니코틴 몸에 일주일간 남아 있는다 그랬어. 니코틴. 아. 어.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제 다른 사람 오줌 갖다가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밑에만 그냥 살짝 해가지고 그 나노 컨트롤로 몇 방울만 싸는 거지. 몇 방울만 싸서 여기서 인증하는 거지. 찐득한 거. 어 밑에다가 이렇게 딱 했다가. 캠 반 자르고 약간. 약간 성인 플랫폼인 것 같아. 어 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인증하는 거지. 니코틴 패치로. 2주 동안 그러면. 이게 올리팬스지. 올케 된 올리팬스지 이게 바로. 얘들이 잠을 안 자네. 얘가 진짜 졸려서 자꾸 나한테 안아달래. 좋아야 자라. 얘 내려놔. 어? 어 자 가서. 아까 자세요. 얘네들이 잘 때 우리 침대 올라와 자니까.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왜 이렇게 안 자지? 어, 그러는 거야 맞아. 어, 주인님도 왜 이렇게 안 자죠? 엄마, 엄마 그런 느낌이지. 진짜? 무무님이 3천 개 말했어. 하이퍼이 리액션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저 플스 연결합시다.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게임방 조금 이어나가고 그러고 저기 할게. 뭐야 저 어 나 꽂는 거 어딘지 잘 모르는데 저기 돼 있어 일단 세팅. 아 진짜? 너 할 줄 몰라? 어디에 꽂고 뭘 빼고 이거 잘 몰라서. 아직도 안 배웠단 말이야. 그거 오빠가 맨날 했는데 약간 오빠가 알아서. 아니면 라워를 하면 지금 너무 텐션이 개 떨어지니까 게임 PC 켜봐봐. 라워 지금 말고 차라리 여러분들 스팀 게임 같은 걸로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할게. 그게 나. 어, 라우어 이 시간에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맞잖아. 엔딩까지 갈 것도 아닌데. 어. 울렸나?
아니 안 눌렸어. 아. 저기 어딨어? 그 패드 액박 패드 두 개 하고 하얀색에 건전지 하나 없을 것 같거든. 왜냐면 내가 여기다 최근에 넣어버렸어. 건전지? 어. 건전지 에네르프 하나만. 에네르프 하나만. PC 한 대라서 로컬 멀티를 해야 돼. 주영이 폴가이즈 참 아이 노잼 심노잼. 뭐라든 주말 아침 개꿀이다. 아 감사합니다. 뭐라? 내푼 억가. 저번부터 내푼 억가 하는 줄 재밌게 해야. 아 풍풍 풍을 억가 하는 줄? 풍을 거북이게 약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대. 저번에 뭐 약간 내가 풍을 부정한 적 있었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오해가 있나 봐. 아 100개 아 1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3000개 준 무무님. 어. 아니 무무님이 그 예전에 광우상사 거기서 이제 풍 막 5만 개인가 뭐 10몇만 개인가 쌌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간질이 존나 왔어 나한테 와갖고. 어 뭐라고 하더라고. 뭐 무무라는 사람 네 방송에 땡전 한 푼 안 쓰는데 왜 저기 하냐, 네 왜 팬닉 달고 있냐, 어 네 매기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어 난 뭔 소리야 무무 난 잘 모르겠는데. 어 그래서 그런 얘기 왔었던 건데 난 뭐 그냥 나는 쏴주면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방에 쏜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랄 안 해. 어. 아 진짜로 리얼로 나는 그렇게. 어. 어. 알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역캠한테 왜 쏘냐? 그러니까 그거는 역캠한테 왜 쏘느냐고 하는 게 아니라 역캠에서 역캠 가가지고 풍을 빨리고 온 거야. 말 그대로 빨래질 당하고 온 거야. 거기서 이렇게 바람잡이하고 셉셉이 같은 애들 존나 많거든. 어 누가 쏘면 아 형님 형님 하면서 이렇게 막 밀어주고 푸시해주고 뭔가 이제 목마 태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방에 가서 이제 솔직히 잘 나가는 메이저급 역캠 방에는 안 쌌겠지. 왜냐면은 보는 거지. 내 쩐이 여기 가서 주목받을 수 있는 쩐이 아니다. 다 그게 있잖아. 주식시장도 우량주가 있고 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 메이저 그런 주식이 있고. 근데 이제 좀 내 쩐을 봤을 때 아 여기 가면은 대우받을 수 있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수지타산이 이루어져. 풍 쏘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쏜 거야.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이제 학고방만 다니면서 어 그런 역할한 사람도 그냥 은비에도 있었대매. 음악 쪽에서도 그런 사람 있었대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동네 그 저 뭐야 그 노점상에서 이제 막 진짜 회장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지. 어, 말 전하는 노, 사람이 문제인 거지. 노점상마다 솔직히, 돌아다니면서. 어, 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쏘는데 뭐가 문제. 그런 문제. 애가 있었어. 애들이. 어,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 방 와서 와갖고 막 그러는 거야. 어, 진짜 족 같다고 하면서 형 다 빨렸어 이러면서 오더라고. 맞아 있었어. 그 누구지? 그 닉네임 기억 안 나. 어, 근데 그거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멍청해서 그런 거야 지가. 어, 일단은 옮깁시다. 아 오케이. 어. 그러다 그때 그랬지. 지능의 문제라고 이거는. 지능의 영역이라고. 그냥 아싸리 진짜 강원랜드 놀러가는 그런 마인드로 한다면 해도 되겠지. 어 근데 나 이것도 정전기 때문에 또 진짜. 아니야 걔는 별로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어 됐어. 고고고. 강원랜드 같은 데 가면 이제
초심자들의 행운 있잖아. 초심자의 행운. 돈을 딴다 그러지. 예. 그럴 때는 이제 딱 자기 시드머니만 가지고 잘 놀잖아. 역행방도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어. 처음 와가지고 천 개 쏘고 삐지진 않았어? 2천 개 쏘고 막 그러잖아. 이간질한 사람 때문에 불편했다 이거지. 그럼 걘, 그러면은 거기서 엄청 대우를 잘해주지. 뉴페이스니까. 펜갈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자주 오면 올수록 그 풍선이 당연해지는 경우가 또 있는 거고. 아.